안녕하세요. 개꿀팁TV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는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약하지만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신경계통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아이들에겐 더 안 좋다고 해요. 몸에 해로운 전자파 차단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개꿀팁! 온열매트는 크게 전기장판, 온수매트, 탄소매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전기장판은 열선으로 열을 발생시켜 매트를 데우는 방식, 온수매트는 모터에서 물을 데운 후 매트 내에 호수를 따라 온수가 순환하면서 데우는 방식, 탄소매트는 전기 열선을 사용하지 않고 탄소 섬유에 전기를 공급해 매트를 데우는 방식, 집 전체 난방을 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고 경제적이어서 집집마다 한 가지 정도는 사용하고 계시죠? 작동 원리는 다르지만 모두 전기가 필요한 온열 매트예요. 첫 번째, 온열 매트 구입법. 온열 매트를 구입하실 때 EMF 인증이 있는 제품인지 꼭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전기장 10V/m, 자기장 2mg 이하의 극소량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제품만 발급되는 인증이라고 해요. 두 번째, 온열 매트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온도 조절기는 최대한 멀리 두세요. 모든 온열 매트는 온도 조절기와 모터에서 가장 많은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해요. 최소 몸에서 30cm 이상 떨어뜨리면 전자파를 10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고 머리보다는 다리 쪽에 놓는 편이 좋다고 해요. 저온으로 사용하세요. 취침 모드로 사용하면 고온으로 사용할 때에 비해 전자파가 50%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이불을 깔고 사용하세요. 맨몸으로 온열 매트 위에 바로 눕는 것보다 이불을 깔고 사용하면 전자파가 50%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참고로 라텍스나 메모리폼과 전기장판을 같이 쓰시면 고무 재질이라 열 흡수율이 높아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온열 매트를 취침 전 미리 켜두세요. 온열 매트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 그 순간 전자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가 안정적인 상태가 된 뒤에 사용하시는 편이 더 안전해요. 세 번째, 보관 방법. 온열 매트를 잘못 보관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매트 내부에 전선을 감싸고 있는 열선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접어서 보관하시면 안 되고 돌돌 말아서 보관해야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 몸에 전기가 흐를 때 해결 방법. 자려고 누웠는데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면 온열 매트가 연결되어 있는 코드를 콘센트에서 뽑으신 후 180도 반대로 돌려서 끼우신 후에 사용해 보세요.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사라지실 거예요. 반대로 코드를 돌려서 꽂기만 했는데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사라지는 이유는 가정용 전기는 대부분 교류 전기로 활성 라인과 중성 라인으로 구분이 되어 전달된다고 해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벽면의 콘센트 구멍도 활성 단자와 중성 단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플러그 꽂는 방향이 바뀔 경우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들 수 있다고 해요. 겨울철 온열 매트 사용하실 때 몸에 해로운 전자파 차단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